너 이거 써봄? 안녕하세요. 김포병역 강병현입니다. 오늘은 DNA의 스탠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스탠드들은 사실 제가 처음 경험해 보는 스탠드예요. 원래 저는 허큘레스 제품을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악기를 구입하면서 형님들께 3단 히드라와 1단 스타피쉬 플러스 액티브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스타피쉬 플러스 액티브는 사실 친한 형님들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스승님이신 라이딩 베이스 강창룡 대표님께서 당분간 악기 지름을 멈추고 이제 연습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물을 이건 주셨어요. 너무한 거 그래서 아니냐고, 씨. 뭐저 나름대로는 우수고객 표창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Nope. 제 맘대로요. 좀 맞아요. 사실 이 영상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 놨는데, 일단, 너무 재미없었어요. 이번 영상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 영상은 재미가 없어도 너무 재미없어. 어림도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 놓고 편집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박스는 버리고 스탠드만 남아 있고요. 1단 스탠드는 지금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요 샌드버그 마스터피스랑 이 말로 베이스 보탄 이렇게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악기를 앞으로 두 대는 더 구입을 해야 요 스탠드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탠드들은 그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DNA라는 회사는 허큘리스 스탠드의 대표가 회사를 다른 주인에게 매각하고 새롭게 창업한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치부나 스탠드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허큘리스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죠. 자, 공통적인 특징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1단하고 3단하고의 공통점들인데요. 첫 번째로 투명 행거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투명 행거 게이트는 기존 허큘리스 스탠드에 있는 행거 펜스? 행거 커버 같은 거고 사실 구조만 다르지 비슷한 원리인데 좀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 악기가 거치되는 부분이 TPE 실리콘이랑 플라스틱을 합성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재가 장점인 건 기존의 허큘리스의 스펀지 같은 그런 푹신푹신한 재질이 뮤직맨이나 이런 악기들은 뒤에 피니쉬가 코팅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염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뭐 M사의 케이스들이 그런 이염 현상이 발생했던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허큘리스 스탠드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 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뭐 5연이나 4연 베이스들 그리고 일반적인 기타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거치가 가능하지만 6연 베이스들은 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6연 베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안 들어갑니다. 너트4 54mm. 뭐 적어도 한 2, 3프렛까지는 54mm가 넘어가지 않아야 큰 불편함 없이 거치가 가능할 것 같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짜리 스탠드는 다리가 5개, 3단짜리는 다리가 무려 6개입니다. 그래서 악기 사이사이로 다리가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리를 뻗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허큘리스 대비 2배 가까운 기울기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기존 허큘리스는 15도 정도고 이 DNA는 30도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들일 거예요. 뭐 누군가가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건드리거나 악기를 거치하면서 뭔가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넘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세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허큘리스 3단 같은 경우는 다리 펼쳐보면 그 세 개의 다리가 상당히 넓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DNA는 악기 바디보다 아주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라서 공간을 좀 더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죠. 자, 두 모델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1단과 3단의 가장 큰 차이는 1단은 헤드가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휴대가 조금 더 유리한데 이 3단의 경우엔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수시로 조였다 풀어주는 게 그렇게 유리한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휴대성 면에서는 조금 3단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으로 본다 그러면 좀 더 가볍고 거치부가 폴딩되는 허큘리스 스탠드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높이 조절부와 다리 조절부가 1단은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단은 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조이고 풀어주다 보면 뭔가 이 마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여기 절연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아직까지는 뭐 처지거나 이렇게 뭐 내려앉는 현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1단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3단처럼 이렇게 바디 받침이 없이 약간 악기가 뒤로 젖혀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의 장점은 기존 허큘리스 스탠드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넥 이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무겁고 휴대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체결되는 이 히드라의 높이 조절부나 이런 것들이 다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염려돼서 나중에 새로운 히드라 뭐 플러스나 다른 히드라 2 모델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서 나오면 좋겠어요. 3단 히드라의 가격은 22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뭐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2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1단은 시중에 99,000원이라고 이제 가격이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한 8만원대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한 걸로 확인했어요. 총평을 내리자면 내 악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스탠드를 구입해서 제대로 세워놓고 싶으시다면 고민 없이 DNA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탠드들은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걸 받아온 데를 홍보해드리는 것도 나름 예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라이딩 베이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스탠드 구입도 하시고 매력적인 악기들 많으니까 아이쇼핑 하시다가 하나씩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포뱅이요 강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